이걸 왜 버렸나 이걸 이거. 어? 아니 저 버리는 걸 좋아하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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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리가 우리 팀에 힘이 들어. 아, 이런 거는 뭐하러 사는 게 뭐하러? 어? 정신 나갔지, 너 뭐가? 아, 나 촬영 안 해. 나 촬영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리 촬영이 중요해도 촬영 안 해, 나. 엄마를 찾지 마. 유급 가출의 규칙은 이러하다. 드디어 엄마의 가출 당일. 네, 내가 좀 당신 자진고비 때문에 힘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외출을 할까 해요. 뒷길로 나가신다, 뒷길로. 자, 어떤 반응 보이실지 기대됩니다. 네? 어, 잡힐까봐. 어, 도망 나오듯이. 왜냐면 감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부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어머님들이 떠날 때 저렇게 웃으세요, 항상. 이어서 약 5분간 전방에서 통행입니다. 혼자만의 외출은 몇 년 만입니까, 어머니? 없었어요. 없었죠, 식당을 예, 하시니까. 예, 예, 예. 한편 엄마의 가출 사실을 알리 없는 남편. 닭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엄마부터 찾는다. 시장 갔나, 어디 갔지? 아, 여기 앞에 쪽지 있는데? 어? 보셨나요? 아, 안 봤어요. 이 꿈에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생각 그쵸, 못 하셨던 그쵸. 거고. 네. 생각 전혀 못했어요. 아니, 그냥 그죠? 눈치 못했어요. 그 갖다 버린 그 후라이팬에 놔뒀으면 바로 봤을 텐데. 야, 어머님 쎄다. 전원을 꺼놨어, 아예 그냥. 아니, 뭐 알아가씨 가가지고 안 와. 그냥 밥 먹을 때 되면 와야지. 이 나가면 전화도 안 받아, 근데. 화났어, 아버님 화났어. 아들이 봤어, 아들이 봤어. 어, 아들 놀래죠. 아빠! 그렇지. 잠깐만요. 지금 뭐한다, 엄마가? 아빠 자리가 우리 때문에 힘이 들어.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네 보고 한번 들어가 그러겠지.
오히려 아들 전화는 또 받을 수 있어요. 단체장인데 좀 더 빨리 앉혀야 된다. 오, 나도 빨리 앉혀야 되는데. 오, 단체장이 오나 봐, 오늘. 어머, 어머. 안 받아요, 나도. 굳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뭐가 못마땅해서 이런 걸 써놓고 나왔나 싶은 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해. 일이 많을 때 가출을 해야지, 빈자리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나의 존재를 또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게, 아이고. 아, 진짜 확 나가. 아빠 자린 고비 때문에 나오셨대요. 야, 뭘 좀 일찍 일어났어, 아주. 내가 저 5시 좀 넘어서 나가니까 벌써 불이 있더라고. 어. 미리 나갈 준비 다 했네. 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고 있지. 너희들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계속 지금 시즌 때 엄마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잖아. 우리 아들, 자식들은 알아요. 처음에 이제 저거 보면은 진짜 가출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그치. 아버님. 돌아올 거야. 아이, 찜질방 뭐. 갔다가 오겠지, 뭐 이런 거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 인테리어 샵에 소파 보러 가셨네. 소파 보러. 아버님 요즘 가구 너무 좋아요.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뭐 이렇게 이쁘나. 이것도 뭐 접혀 들어가요? 이것도? 블라인드라고. 응. 아. 이거 푹신한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 다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진짜 아, 외출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눈여기만 해도 어디야. 자도 되겠어. 한잔 푹 자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겠는데? 너무 좋다. 좋아하시다가도 그냥 누워서 근데 이제 가격을 알고 싶거든요. 특가가 들어가서 104만 9천 원. 104만 원? 네. 그렇구나. 그럼 이걸 살까? 그러면 끝나고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 다 쓰면. 그렇지. 쓰면 들어가야 돼. 아, 고민하시겠는데. 고민된다. 가만 있어봐, 이거. 그렇다. 얼마 만에 가출인데 이대로 끝낼 수 없는 엄마. 짠돌이 남편의 눈치 볼 필요도 없겠다. 원 없이 쇼핑을 즐겨보는 엄마다.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좋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좀 큰 거는 없나? 이거 좋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우, 잘 사셨어요. 아, 시원하네요, 그냥. 그거 지금 안 버리고 있어요, 아직. 아직도 안 버렸어요? 떨어진 거 같니? 왜 하시나요? 아버님 어디 갔을 때 버리세요, 그냥. 한편 엄마가 없는 가운데 단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식당. 야, 저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바쁜 거야, 단체 손님 와가지고. 나만은 뭐 정신이 없었지 뭐. 어머니 없다고 뭐 신경질 내걸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단체 손님 장사를 겨우 끝내고 때늦은 점심을 먹는 남편. 하필 이때 도착한 엄마의 지출 내역 문자다. 어? 40이에요? 뭐 지금 뭐 산 거예요? 1인 소파? 잘했다. 어머니 너무 잘하셨네요. 희정아.
네 이리 와봐. 야, 희진. 야, 너 엄마가 집 나가가지고, 요 봐요, 요. 돈 지금 40만 원 써놓고, 요거 문자를 보냈다, 이게. 정신 나갔지, 너 엄마가. 돈 40만 원이면 우리가 닭을 몇 마리 팔아야 되는 줄 아니? 닭을 8마리를 팔아야 돼. 그리고 여기 또 아줌마들 인건비를 또 생각 안 하나? 어? 내가 크게 뭐라 그러지도 않은데 나가가지고 어? 뭔 그냥 염치로다가 그냥 돈 40만 원 썼다고 그냥 문자를 보내나? 어? 약간 속상하셨어. 그걸 기다리는 건가요? 그죠?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눈빛인데?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엄마야. 세상에. 아이고, 야. 아이고. 진자야, 웬 살이를 빠졌어? 빠졌어. 너, 야, 왜 이렇게 빠져? 너 먹고 싶었어. 엄마, 나 못 살아, 얘들 때문에. 진자는 야, 아주 야, 세련됐다. 야, 야, 뭐 이래 사모님 같이 됐니? 아이고.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하얗게 입은 친구는 2년 됐고, 예. 요 가운데 친구는 한 몇 개월 됐나? 한 6개월 전에 왔다 갔나요? 주로 나가서 만나기보다는 주로 친구들이 보러 와요. 어, 예, 그죠. 저가 못 갔어요. 예, 못 가니까. 몇 분이세요? 세 명. 세 분이세요? 네, 35,000 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 다 쏘시는 거예요? 네. 진짜야. 출발해요? 응. 진짜야 잘해. 야, 선글라스 다 끼었네. 저거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 재밌어. 이게 재밌어요. 참 좋다. 만약에 신랑하고 왔으면 이렇게 좋을까? 어, 너무 시원하다. 야, 이 바람도 우리를 축복해준다. 아우, 감사해. 너무 좋아해지만 너무 감사해. 아유, 너무 감사해. 연락이 또 아, 얘 지금 현실이 좋은 건 어떡하니? 그 뭐. 그때로 화끈하게 노는 거야. 아우, 나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내 또 그리리.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 나 지금 어디니 신랑이 저렇게 좋아했냐? 그러면 어떻게. 아우,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야. 아우, 나 아까. 아우, 참, 물 좀 봐. 어머, 아우, 세상에. 어머. 옥수수 먹을래, 정말? 너 좋아하나? 옥수수 주세요. 네 개 주세요. 어, 옥수수 사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짜잔. 맛있어 보여? 맛있어. 맛있어? 응. 야, 노래 한마디 하자, 야. 너 해. 어. 너 해. 야, 이, 야, 이,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이라요. 나이는 없어. 아유, 우리 아버님은 또 어머니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좋으신가 봐요. 어머니랑 다르게. 아버님이 저는 이제 어머니 돈 쓰는 거 보고 워낙에 이제 조금 아끼고 이렇게 검소하시니까 네. 화낼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지금 되게 많이 웃고 계시네요. 행복해 하시는데요. 친구들하고 저렇게 재미나게 놀고 그럴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예. 그걸 왜 철저히 좋아요. 사실은 그날 엄청 화를 내셨다면서요. 그날도 예약이 쫙 밀렸는데 없으니까 진짜 짜증나나 말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진짜. 놀러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하셔서. 아니, 아직 촬영 안 해. 네?
나 촬영 안 해. 예,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리 촬영이 중요해도 촬영 안 해, 나. 촬영 안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지금 단체가 11시 반에 단체가 있고 사무 그러는데, 어디, 남의 영업 방해지? 이게 뭐야, 진짜. 저는 아,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알고 네. 촬영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아예 모르셨다면서요?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음식하고 뭐 이러는 것만 뭐 이렇게 좀 찍는 줄 알았지. 아, 엄마가 가출하고 이러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 미안해. 아, 진짜? 어, 이제 와서 보니까. 네, 미안해. 지금 미안한데.